안녕하십니까. 모두공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맡고 있는 윤다론입니다. 오늘은 민법 첫 시간으로 소위 민법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는 뭐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위 형식적인 민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1958년에 만들어져서 1960년부터 시행이 된 소위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 명을 가진 소위 이와 같은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개인의 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와 같은 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사법적인 생활관계,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통틀어서 모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두 가지로 법을 분류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포함,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걸 포함하는 소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민법에서 공부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이야기되는 것이 생성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 관계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분명히 그 공동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어떤 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법이 사회가 지속되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곧 민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생성된 법이다. 즉 사회가 생기고 사회 공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그와 같은 규범들이 곧 민법으로 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성된 법이다. 처음 이런 생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법인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 공동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그 모든 법 규범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법은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법체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법체계를 질서로서 이해한다라면 그 민법은 법 질서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법이라고 하는 법 질서의 일부로서 민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또 그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이다. 또 일반 사법이다. 또 실체법이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게 된 거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그 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이냐? 공익이냐? 사익이냐? 또 법이 규율하는 그 법률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냐? 평등한 관계냐? 아니면은 그 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가 대등한 관계냐? 대등하지 않은가? 즉 대등하지 않은 관계냐? 대등한 관계냐? 또 법이 규율하는 그 관계가 소위 인류로서의 생활 관계냐? 아니면 국민으로서 생활 관계냐? 또는 법이 규율하는 그 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데 사실 이 어느 하나도 딱 들어맞는 그런 견해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견해를 소위 쉽게 말해서 뭉뚱그려서 보태해서 그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익설과 성질설, 주체설, 특히 성질설과 주체설,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위 불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이 불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이와 같은 법을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로서 평등한 또는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두 가지 견해를 즉 주체설과 성질설을 보태어서도 그 공법이냐 사법이냐가 애매한 경우에는 또 이익설을 보태어서 공익 그 법이 추구하는 것이 공익이냐 아니면 주된 목적이 사익이냐 그 공익의 보호 사익의 보호 그 이익에 따라서 또
그 공법과 사법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공법과 사법을 분리할 때, 그럼 법을 공법과 사법을 분리할 때 민법은 어떠한 법이냐? 그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법이다. 그러면 이 공법과 사법을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왜 구별을 할 것이냐? 굳이 구별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하면 뭔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우선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법의 원리하고 사법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법은 국가 등 목적이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되는 건 추구하겠지만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적 자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도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적 자치라고 하는 이런 지도 원리가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공법과 사법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법과 사법은 말 그대로 적용할 법률이 또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공법 관계는 공법이 사법 관계는 사법이 적용된다. 그런 측면, 즉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그 공법과 사법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도 틀리다. 뭐 민법 같은 경우, 민사관계인 경우에는 그리고 민법을 적용한 소위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겠지만은 공법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절차, 즉 행정 권리 구제 절차도 틀리다라고 하는 것. 뭐 이 점에서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의 입장은 주체설과 성질설을 보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불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이런 법은 공법이고 또 사인 상호 간에 그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해서 판례는 주체설과 성질설을 보태어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공법과 사법으로 법을 분류했을 때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법은 무엇을, 즉 민법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곧 민법이고 그것이 곧 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재산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가족관계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소위 재산관계와 관련해 갖고는 소위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됩니다.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 가족관계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뭐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의 내용으로서 사법이고 민법의 내용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또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항, 특별한 장소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장소, 사항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항,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법을 소위 일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법이다. 그에 반해서 특별한 사항,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상인들 간에 적용되는 소위 상법이라든지 또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군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을 모든 사람, 사항, 장소에 적용되는 법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항,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민법은 소위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별하느냐? 그건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그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이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이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같은 모든 사람,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상인들 간에 대해서만 따로 상법이라고 만들어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또 그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즉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지만 민법과 상법으로 분리가 돼서 민법은 일반법 그리고 상인들 간에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상인들 간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법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전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 규범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변해서 새로운 어떤 규범을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라고 그 새로운 현상을 규율할 규범이 필요한데 법이 그 일반법으로 적용되지 일반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단 우선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그 특별법으로 만들어 적용을 하고 그것이 오래돼서 반복이 돼서 또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다라면 일반법으로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특별사법을 만들까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별법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고 반복이 되면은 일반법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민법의 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민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민법의 내용은 대부분 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근데 이런 권리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결국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민법은 대부분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입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 전부가 꼭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정 선고 절차라든지 실정 선고 취소에 관한 소위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조문의 전부, 규정의 전부가 실체법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관한 것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 관계에서, 즉 사회생활에서, 사회 공동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법이고, 두 번째로는 그법 체계, 법 질서의 일부로서의 법이고, 또그 공법과 사법으로 법을 분류했을 때 사법이고, 또 일반법이기 때문에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실체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민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공무원, 이제 이 법원직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아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재산법, 그리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그래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곧 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재산관계 중에서도, 또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뭐 집을 사고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뭐, 땅이 있어서,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어서 살다 보니까, 그 집을 팔아서, 뭐, 현금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을에게 팝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뭐 1억 원에 사시오. 1억 원에 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을이 그래 마침 집이 필요했는데 그집 마음에 든다.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즉 갑은 을에게 이 집을 팔 집에 대한 파, 집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뭐그 대가로 을은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갑과 을 간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은 갑과 을 간의 이야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면은 우선은 매매 대금에 관해서 아까 갑은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대가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 즉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 또 매매대금을 가지고 봤을 때그 집을 파는 매도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수인인 매수인은 을은 아까 강의 경우에 을은 그 매매 대금을 매도인인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매 대금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매도인은 채권자가 되고 매수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다 한편 또 반대로 그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이 매매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매도인인 갑은 목적물, 즉 주택을 넘겨줘야 돼. 즉 인도해야 됩니다. 그건 목적물인 주택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집을 목적물인 집을 넘겨줘야 할 갑은 소위 매도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매수인인 을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매매 대금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고 파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집을 사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은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게 되고 매수인은 주택에 대한 인도 채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인도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와 같은 채권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채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이지만 계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권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민법은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관리.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여름에 뭐 지금 장마철 장마가 오늘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마철에 공교롭게도 옆집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장마철인데 비가 오니까 보니까 창문이 조금 망가져서 비가 스며들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이 그 비가 스며들면 여행간 옆집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가서 창문을 수리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유리도 사올 수도 있고 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노력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자재비,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누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비용들은 누구한테? 이 사안에 좀 전에 예에서는 즉 여행을 간 이웃집 주민이 결국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보통은 사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사무관리에 기해서 아까 예를 든 창문을 수리하는 경우에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의 규정, 사무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수리비, 자재비라는 이 같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사무관리 규정에서 발생한다. 또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부당이득은 무엇이냐면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것이 곧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럼 이것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타인의 손실로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 법이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불법행위라고 해서 민법 750조에서는, 고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자, 그러면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고 또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어떤 일정한 법률이 정한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뭐 갑과 을 사이에 집을 사고 파는 것처럼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같은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이 같은 채권을 약정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채권을 소위 법정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약은 약정 채권을 발생시키는 약정 채권 발생 원인이고, 소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법정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되면 결국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과 을 사이에 또 매매 대금 채권과 주택에 대한 인도 채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을은 갑에게 그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밖에 없어요. 즉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는 계약이 체결돼서 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매매대금 채권 또는 주택의 인도 채권, 즉그 채권이 발생을 하고 채권은 곧그 매매대금의 지급, 대금 지급이나 주택의 소유권은 인도, 주택의 인도, 주택 소유권 이전과 같은 권리만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고만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채권은 상대방에 대해서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만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이제 이 을이 이 주택을 뭐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집을.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을 짓는 순간 을은 그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소유권을. 그럼 이 소유권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인데 민법 211조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놓고 있느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을이 이 집을 지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 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즉, 이 소유물, 주택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을이 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즉,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려고 하면은, 을은, 이건 내 집인데 왜 당신이 방해하느냐? 라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하게 되면, 침해할 권리를, 이 주택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그 침해에 대해서 을은, 소유자인 을은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방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 이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 주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을은 이 권리를 누구에게나, 즉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누구에게나. 자, 이 얘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아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뭐 채권이 발생한다 그랬고 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즉 매매 대금과 관련해 갖고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 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면은 갑은 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을의 집에 가서 돈을 집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이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에서 지금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내 사용을 막내 소유권을 침해하느냐, 침범하느냐. 이게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아까 채권이 발생하는 관계에서는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만 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채권의 만족을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즉 물건과의 관계에서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직접 그 방해 행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점에서
비교한다라면은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권리하고 직접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막을 수 있는 직접 권리 행사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아까 얘기했던 채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강한 1대1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1대1의 관계와 달리 이 물건에 대한 관계는 아주 강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권리를 당사자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들은 다 어디에서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법이 정해놓은 것만 이렇게 강한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강한 권리라고 하는 것, 주택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용 수익이란 권리를 뭐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처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 처분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용익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권법에서는.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용익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용익물권을 즉 사용 수익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얘기는 결국 소유자는 그 사용 수익할 권리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소유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만 있습니다. 처분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이 빌려준다, 즉 빌려받은 사람은 소유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요 권, 내용을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권능을 제한할 수가 있다. 즉그 소유권의 일부인 사용 수익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용 수익하는 만큼 소유자는 제한된다. 따라서 사용 수익 즉 소유권의 용익,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까 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을이 돈이 자금이 필요해서 이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소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빌렸어요. 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이 대출받을 돈을 을이 은행에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집을 처분하겠죠. 집을 처분해서 그 집을 현금화 할 겁니다. 현금화. 현금화해서 은행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즉 채권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이 처분권을 은행에 맡기는데 그 형태는 소위 저당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저당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은행은 그 채무자인 을이 돈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그 저당권 실행, 즉이 주택을 처분해서 그 현금화한 다음에 주택을 현금화한 다음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은행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결국 뭡니까? 속 주택의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한다. 설사, 을이 이 주택을 처분해서 예를 들어 병한테 처판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저당권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해서 돈을, 즉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누구한테 가 있더라도 은행은 저당권 실행해서 현금을 회수, 즉 채권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즉 교환 가치를 누가 소유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까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즉 처분 가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인데 이와 같이 사용 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교환 가치, 처분 권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즉
교환 가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을 소위 담보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까 물건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또 물건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대강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 음해 민법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우선은 형식적 실질적 음해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은 결국은 형식적 음해 소위 민법 소위 민법전이라는 이 형식적 음해 민법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식적 음해 민법은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크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1편 민법 총칙부터 5편 상속법까지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민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잘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법 총칙, 법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민법 총칙. 뭐 법학 통론도 있고 민법 총칙, 뭐 아니, 법학 통론도 있지만 민법 총칙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럼 민법 총칙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내용들이 다른 법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법 총칙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뭘 담고 있느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핵입니다. 즉, 주체가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체가 어떤 객체,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의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법 총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법원과 신의성실의 원칙, 즉, 민법의 통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전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민법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통칙적인 내용이 민법의 법원이고 신의성실 원칙 권리 행사와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거는 뭐 채권법이든 물권법이든 그 가족법이든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체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결국은 그 권리의 주체를 관해서, 행위의 주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해서는 행위의 대상, 객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걸 민법은 다 규율해, 규정과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규율하고 있지를 않고, 민법 총칙에서는 98조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라고 해서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객체라고 하는 거는 행위의 객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행위의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민법 총칙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개별 규정이나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연인, 주체가, 뭐 법인도 있지만 주체가 그 객체,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그 행위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사표시, 그다음에 대리, 그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고 무효 취소, 부관이라고 하는 것, 조건 기한, 기간, 서면 시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민법 총칙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 원칙적으로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그 어떤 규범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추스려가 공통 대응 내용을 추스려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공부를 해갖고는 봐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민법 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계약이나 물권의 내용을 공부하면 할수록 민법 총칙의 내용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민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법원직 시험에서도 매 시험마다 다섯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권에 관해서 이 편은 물권편인데요. 이거는, 물권에서는 물권의 종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민법 총칙에서 통칙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물권에서도 물권에만 적용되는 또 통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85조부터 191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건의 종류, 유형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칠판 지우개를 예를 들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지만은 제 수업을 위해서 제가 잠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가 점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수업 시간만 잠깐 빌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핸드폰, 제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핸드폰. 핸드폰은 제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은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곧 점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지금은 수업시간에 당연히 제 핸드폰이겠지만은 제 핸드폰, 뭐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이 제 것인 것이 당연, 그러니까 윤다론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남의 것을 훔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남의 것을 훔쳐갖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갖고 와서 현재 갖고 소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소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어떤 권리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왔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단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지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점유를 뒷받침할 만한 소위 근거, 권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그 핸드폰을 제가 그 통신회사로부터 아니면 핸드폰 회사로부터 구입해 돈 주고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재산권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재산권을 넘겨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즉 소유하고 점유하고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점유라고 이야기를 했고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통신회사 또는 그 핸드폰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상 그건 돈을 주고 구입한 이상 그 물건은 제 겁니다. 즉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점유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핸드폰을 제가 산 것이 아니라 남한테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왔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 없죠. 뭐가 있습니까? 빌려서 사용할 권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하려면 소지하게 되니 소지할 소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지에 대해서 그 소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빌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빌려왔다는 건 보통 임대차기 때문에 채권이지만 뭐 전세권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남의 땅을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고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남의 땅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사용하고 있는 것, 남의 땅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지만은 사실 점유할 권한은 뭡니까? 빌렸다. 전세권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세권에 의해서 난그 권리를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뒤에 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권리, 즉뭐 전세권을 제가 설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토지를 구입해서 즉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빌려서 전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저는 이 토지를 소유자로서 아니면 전세권자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에 기해서 이와 같이 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유권 또는 전세권 이런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권. 결국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점유가 항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의 것을 훔쳤을 수도 있다. 절취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점유는 하고 있지만 점유할 권리는 없다. 즉 본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소위 용익물권, 아까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자의.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들은 소위 소유자의 그 같은 이용권, 사용권을, 사용 권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물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한편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아까 저당권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서, 즉, 돈을 은행에서
을이 돈을 빌리고 은행에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에 그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은행은 그 저당권 실행에서 자기 자신이 빌려준 채권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건의 뭐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무리 그 주택을 아까 을의 경우에 그 주택을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판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는 저당권 실행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이와 같은 권리들은 그 물건의 뭐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소위 이 담보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보물권이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 세 가지는 용익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권은 이와 같은 물권의 종류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물권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권의 내용은 저 굉장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 물권법의 내용은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권인데 이 채권도 크게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총칙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 소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에서도 마찬가지 총적인 내용이 있어요.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이런 것도 소위 채권에 있어서도 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채권 총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계약, 사무관리, 부당해도 불법행위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채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 채권,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채권은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뭐 채권의 총적인 내용 또 계약에 가서도 계약에 또 총적인 내용이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총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 분량으로 치면 제일 많은 분량인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보통 예전에 한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물권법이 출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이 부분은 그 출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워낙 분량은 많은데 출제 범위, 즉 나오는 문제에서는 작으니까 중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 다 포기해라. 일단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양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낮다라고 하는 것. 즉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나머지는 뭐 예, 나머지는 그 다 버려도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법의 3편은 채권의 내용을 담고 있고 채권의 총적인 내용과 채권의 발생 원인을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가족법의 내용인데요. 이 가족법 4편은 친족입니다. 소위 가족에 관한, 소위 가족관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친족법입니다. 4편 친족법입니다. 그래서 혼인, 이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후견, 그 다음에 이 부양,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편은 한편 친족이라는 지위에 기해서 소위 재산관계, 소위 상속에 관해서 또는 유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5편 상속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법에서는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 또 유류분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즉 4편과 5편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해마다 한 서너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출문제를 자꾸 소위 말해서 돌려서 자꾸 조금 꼬이거나 반대 자꾸 기출문제를 추려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를 알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그 중요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되는 부분이 이 4편과 5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민법은 이렇게 민법 총칙부터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민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민법, 아니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체계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민법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